언제나 언니 오빠들의 일일 것만 같았던 졸업을 저도 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10년 동안 GHSA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GHSA를 통해 좋은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덕분에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코업 시간에 했던 수많은 발표들과 수다가 반이었던 축구 시간, 늘 떨렸던 오케스트라 연주 이외에도 GHSA에서 함께했던 많은 활동들이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해준 GHSA 공동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GHSA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해오면서 어느덧 5년이 지나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GHSA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0살이 되기 전 마지막 10대의 시간은 제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커지던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산다면 비록 조금은 돌아갈지라도 계획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따르며 매일매일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년간 홈스쿨에서 지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감사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과 힘든 일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심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스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동생이 끝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들을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홈스쿨 5년간 함께해 준 모든 친구들, 특히 현민이랑 강은이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와서 웃으면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더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홈스쿨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GHSA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육을 꿈꾸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교회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학교도 아닌데 여러 공부를 챙겨주고 무엇보다 학교와 다르게 자유로운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곳을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내 나이가 18살이 되었고 이젠 이런 곳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곳을 계속 다닌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졸업이 이렇게 하니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정든 이곳을 떠나려니 섭섭하고 무엇보다 언젠가 향수병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들과 여전히 친하니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었을 때까지도 글로벌 홈스쿨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마 자녀를 보내겠습니다.